지금부터 제4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고인돌이 나와 있습니다. 고인돌하면 청동기 시대죠. 또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민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물 유적이 뭐가 있느냐? 자, 신석기하고 이제 청동기를 비교해 본다면, 자, 신석기 시대는 토기로서는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민무늬 토기. 그에도 뭐 여러 가지 토기가 있습니다. 뭐 송궁, 아 저기 미송이식 토기라든지. 그 다음에 청동 시대는 이제 무덤 양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고인돌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신석기 시대의 무덤은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의복을 지어 입은 증거인 가락바퀴와 뼈바늘.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계급이 출연을 하죠. 그리고 사유재산과 군장 출연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동기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느냐?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기로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동검이 되겠죠. 그중에서도 이제 비파형 동검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녕식 동검이라고 해서 만주 지역과 좀 유사하고 후반기에 가서는 청동기 후반기에 가서는 세형 동검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우경이 널리 보급이 되었다. 자, 우경이 이제 그 시작이 된 것은 공식적 기록은 지증왕 3년인 502년입니다. 자, 그런데 우경이 이제 그 이후가 되겠죠. 널리 보급이 되려면. 그래서 이것은 철기 이후가 되겠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당연히 이거는 뭐 철기가 되겠죠. 조심할 것이 청동 시기 시대는 청동 농기구가 없습니다. 무기라든지 장신구로만 쓰였어요. 거주 형태가 동굴과 막집이다. 이것은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움집인데 원형의 움집이고, 청동기 시대도 역시 초기에는 이제 움집이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직사각형 모양, 장방형이 이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환원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왕금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이 나라를 세웠다. 고조선이죠. 자, 고조선의 사회상을 물어볼 때꼭100% 나오는 것은 팔조법 또는 범금 팔조 뭐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이제 살인, 상해, 절도 요세 가지 조항만 전해지고 있는데 고조선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나머지 보러 가죠.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12월에 연 나라는 바로 부여가 되겠고요. 신직, 읍차 등이 지배자, 군장이 있던 나라는 사만이 되겠고, 음낙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배상하게 하는 제도 침범시, 이것은 동네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를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 지도는 초기 국가에 대한 지도입니다. 철기 문화에 기반을 둬서. 그래서 제일 북쪽 만주, 송화강 중상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부여가 되겠고요. 나는 압록강 중류, 동강강 쪽에서 시작한 고구려. 다는 함경도 쪽에 옥저, 그 다음에 함경도 남쪽과 강원도 북쪽에 동해. 이 둘은 유사하고 부여곡으로 서로 좀 유사점이 있고, 마진면 이게 바로 사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이 나라는 여자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을 하고 신랑이 집에서는 여자를 데려와 기른 후 성인이 되면 신부 집에 대가를 주고 며느리를 삼는 풍속이 있었다. 자, 바로 이제 미리 그 며느리를 찜해두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부제 또는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반대는 이제 대릴사위제, 예서제 또는 서옥제라고 하죠. 자, 이것이 있던 나라는 바로 옥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참고로 각 초기 국가의 혼인 풍속을 보자면, 자, 부여는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을 이제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형사치수제. 고구려도 역시 형사치수제가 있고 하나 더 나오는 것이 바로 서욱제. 신부댁 쪽에서 이미 신랑을 확보를 해서 아이를 낳아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 이제 장인집에서 지내는 서욱제. 그 다음에 옥저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민며느리제가 있고요. 동해는 족외혼이 있고요. 삼하는 뭐 특별한 혼인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문화유산 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 능산이 절도에서 나온 금동대학로 자 역시 부여에서 나온 산수문이 벽돌 이거 다 백제 문화유산이죠. 자 백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자 선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진대법 이것은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실시가 된 춘대 추나 봄에 곡식을 꺼지고 가을에 갖게 하는 제도 바로 그러한 빈민 구제 정책이죠. 194년 있었고 상수리 제도라고 해서 지방 세력을 통제하는 즉 지방 세력이 일정 기간 수도 금성 경주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죠. 이것은 신라 구체적으로는 통일신라기 때고 지방에 22 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런 기록이 이제 백제에 있었죠. 백제 무령왕과 관련돼 있고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어떤 개인의 생활을 규제하고 관직의 상한선 등을 규제하는 이 제도는 바로 신라에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나는 신라 영토를 한강유역까지 넓히고 이곳에 북한산 순수리를 세우노라.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룬 진흥왕이 되겠죠. 진흥왕의 그 정복 사업은 자 여기까지 보던 것처럼 한강유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을 했습니다. 마지막 가야인 한강 전역을 장악한 것은 이제 553년이고 그 이듬해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를 패퇴시킴으로써 확정짓고요. 더 나아가서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진흥왕의 그러한 정복 사업의 기념비 등이 있는데 어떤 것 등이 있느냐? 단양 적성비와 그다음에 4개의 순수비가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북한산비, 창령비, 그다음에 마운령, 황초령. 여기는 함경도 쪽에 있습니다. 마운령하고 황초령은 자 그래서 진흥왕이 이제 제위하던 시기를 찾는 것이니까 바로 나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밑줄근 이 전투로 오른 것은 나는 이 전투에서 우문술 우중문에 이끄는 수의 30만 별동대를 격퇴하였다. 바로 유명한 살수대첩이고 을지문덕 장군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기주대첩은 자, 고려 현종 때 거란의 3차 침입이 있었는데 이때 강감찬 장군이 기주에서 거란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645년 당태종의 침략을 받아서 양만춘이 성주라고 여겨지는 안시성에서 당의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처인성 전투는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오늘날 용인에 해당하는 처인 부곡민들 천대받는 지역이죠. 부곡이니까 김윤호가 이들을 이끌고 몽골군을 이제 대파라고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하였습니다. 자, 다음 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을 한 것은 자, 통일신라의 교육에 대해서 말아보는데 통일신라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해상권을 완전 장악을 했다. 그래서 장보고가 청해진을 흥덕왕 때인 828년에 설치를 하고 해적들을 싹 몰아내고 해상권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무역소를 설치하여 여진과 교역을 했다.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은 당근 채찍. 당근 채찍은 교역을 해주고
채찍은 토벌을 하죠. 그 다음에 개시와 후시를 통한 국경 무역이 활발했다. 개시는 공무역, 후시는 사밀무역이죠. 자, 이러한 것이 골고루 봤던 조선 후기고,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철이 많이 나는 나라, 변안과 이를 계승한 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8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는 것은, 자,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용된 부성서원입니다. 자, 누구를 제향하고 있는데, 신라 육통품 출신인 그는 당의 빈곤가에 합격하여 관직생활했고, 귀국하여 진성여왕에게 12조의 개혁안을 올리기도 했다. 진성여왕 때 사회 혼란성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고자 시무 10조를 올리고, 자, 그 다음에 문집으로는 개원 필경, 그 당했을 때는 황소의 난을 치는 경문을 적은 토, 황소, 경문, 이런 것 등이 유명한 육두품 출신 유학자, 바로 최치훈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어떠한 건지 한번 살펴보죠. 강수는 역시 육두품 출신인데, 통일신라기 때 외교문서에 작성이 능했고, 설총도 역시 육두품 출신 원효의 아들인데, 예, 이두를 정리했죠. 자, 최승로는 이제 신라 육두품 출신의 고려 초에 활동하는 유학자로서 고려 성종 때 시무 28조를 건의를 해서 유교 통치의 기반을 놓았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9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자, 발해의 문화유산인데 어떠한 것이 있느냐. 자, 고구려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불병자상, 나란히 두 명의 부처가 누워있고, 상경에 있는 석등,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것 중에 바로 그 이제 그 기와가 있죠. 기와 벽돌, 그 중에 그 이제 물을 막는 것을 수막쇠라고 하는데, 연건무늬 연화문 수막쇠가 바로 고구려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참고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당 문화적인 요소도 있겠죠. 발해가, 그것은 이제 발해의 수도 상경성이 당의 장안성을 모방을 했고, 주작대로 구조가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영광탑이라고 해서 중국은 이제 전탑, 벽돌식 탑이죠. 이것이 또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칠지도는 백제 문화유산이죠. 백제 근초광이 외의 왕에게 이제 하사를 했다는 그런 백제와 외의 교류관계를 보여주고요. 금관총, 금관은 금관총이 경주에 있죠. 이건 신라의 화려한 그런 금속 공예 기술을 볼 수 있고요. 호우총, 청동 그릇은, 자, 이것은 신라 호우총에서 나왔지만 여기 밑에 국강산 강계토 호태지왕 이란 명칭을 통해서 고구려가 당시 신라 내무랑 때 와서 도와줬죠. 주둔하고 뭐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문화 유산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0번 밑줄 그은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는 것은, 오래전 신라는 당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나는 이제 완산주에 도읍을 해서, 오늘날 전주죠, 의정왕의 어른을 품겠다. 백제를 계승하겠다. 바로 후 백제를 건국한 사람이죠. 바로 견헌이 되겠습니다. 국내는 후 고구려를 세웠고, 나중에 이제 마진, 태봉동으로 국호를 자주 변경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송항에서 도읍을 했지만 마진으로 계칭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철원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만정은 최충원의 산호로서 무신 정권기 때 노비 해방을 부르짖은 그러한 인물이고요. 양길은 신라 말에 여러 이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중에서 원주, 북원경 쪽에서 이름을 날리던 그러한 집단인데, 그 밑에 원래 이제 국내가 있었는데 따로 독립을 한 것이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